유벤투스의 선봉장입니다. 정우영 선수입니다. 네, 정우영 선수 이번 시즌 프로리그 0승 2패로 상당히 좀 저조한 승률을 성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또 제가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지뢰가 패치가 되면서 또 보선 엑시아가 패치가 됐고 그렇죠. 유벤투스가 상당히 힘들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어떤 테란의 전략들을 정우영 선수가 잘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가 네. 돼요. 올 시즌 승리 없지만 오늘부터 이기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정우영 네.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오늘 과연 올 시즌 첫 승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제는 에이스다 주성욱 선수입니다. 아, 이 선수 보면은 대나무가 딱 떠오릅니다. 네. 파죽지세. 아, 파죽지세. 네, 정말 그 아, 처음에는 출발이 좋지 않았지만 지금은 7연승을 달려주면서 완전히 지금 완전 무결한 이런 경기. 무적의 경기를 지금 아, 주성욱 그렇죠.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2라운드 들어와서만 3승을 챙겼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1라운드 그 막바지 이 선수의 포스. 와, 엄청난 부스터를 달고 하늘 위로 날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의 주성욱 선수입니다. 결승전 올킬은 이 프로게이머 선수로서 하기에는 쉽지 않은 경험이에요. 거의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게이머가 거의 한 3, 400명 된다고 해도 네. 결승전 올킬은 한 3, 4명쯤 그렇죠. 나올까 말까 해서 전무후무한 기록이기 때문에 주성욱이 날개 단 듯 훨훨 날아다니는 건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 그렇습니다. 하늘이 점지해줘야만 결승전 올킬을 할 수 있는데 주성욱 선수가 그걸 해냈었고요. 자, 준비됐다고 합니다. 저희도 가야죠? 가야죠. 갑시다. 갑니다. 자, 1세트 준비됐습니다. 정우영과 주성욱의 매치 출발합니다. 엘티에이는 SK텔레콤. 아, 원래 빰빰빰빰 외쳐주시던 분은 오늘 자리를 하지 않으셨어요. 네, 결장하셨네요 오늘. 그렇습니다. 네. 스타포인트를 갖지 못하시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위치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5시에 노란색 테란 CJN2스의 정우영 선수고요. 자, 노란색과 CJ 상당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시에 주성우 프로토스입니다. 파죽지세죠. 그럼요. 와, 정말 뭐 닥치는 대로 이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족 가리지 않고 상대 가리지 않고 그냥 나오는 순간 마치 상대방이 시작부터 위축될 수 있을 만한 네. 그런 기세를 주성욱 선수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성욱 선수가 이제 프로리그 결승전 포함해서 7연승 중이고 이제 그 프로리그 결승 전에 코디에스 경기가 한번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세트를 한 세트 뺏기긴 했거든요. 네. 근데 4승 1패라면서 현재 11승 1패 정도가 되겠네요. 아, 너무하네요. 아,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예전에 그 무하마드 알리가 생각나는 네, 아. 그 정도의 거의 뭐 100전 100승의 느낌. 시간 너무, 경험을 하는 느낌이네요. 너무 옛날 얘기, 너무 옛날 얘기 했네요. 네. 네. 동계절 무하마드 알리 아시죠? 알죠. 권투선수 아닌가요? 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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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처럼 날아 나비처럼 쏜다 아시죠? 그 어떤 명언의 주인공인가요? 네, 반대로 말았는데 야, 인지를 하지 못했네요. KT 롤스터의 응원 취업진인데요. 네. 자, 일단은 탐사장이 먼저 앞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일단 CJN2스가 아까 이상하다는 말씀 드렸었는데 그 이상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주범이에요, 주범. 그렇죠. 정우영 선수. 네. 0승 2패에다가 지금 토스전만 계속 지금 0승 2패. 그렇죠.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 토스전에서 뭔가 극복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오늘이 된다면 아, 생생하게 더블 가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 팀을 정말 생생하게 네,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병영 이후 병영 없이 일단 앞마당에 사령부를 짓게 되는 정우영 선수가 되겠는데 탐사정이 네. 발각을 했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프로토스의 시나리오죠. 상대방이 병영 없이 사령부를 지었을 때 탐사정으로 정찰을 왔잖아요. 네. 그럼 건설 로봇이 한 기 말고 한 기 또 넣어야 돼 이런 상황이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괴롭혀 주면서 프로토스는 보자마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돈 모아가지고 나가서 쫙 하나 네. 연결체 하나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렇죠. 상대가 어떤 음식을 시킬 줄 아는데 무슨 네네. 뭐 다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에 딱 맞춘 그 선택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아, 견제도 좋아요. 아, 그렇죠. 계속해서 지져주고 네. 있는 탐사정인데요. 따라갑니다. 자, 연결체를 짓게 되면서 따라가게 되는 주성욱 선수입니다. 하지만 테라는 프로토스가 일단 뭘 할지는 모른단 말이죠. 네. 물론 이렇게 정찰을 빨리 봤을 때 앞마당을 보게 되면 당연히 프로토스가 멀티가 따라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은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담이 되죠. 네. 그런 부담감을 안고 있어요. 정우영 선수는. 네. 제가 경기 전에 박영훈 감독을 좀 살짝 만나봤는데 최근 CJN2스가 졌던 경기들을 보면은 거의 초반 빌드에서 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오늘 경기도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네, 역시나 주성욱 선수 빠른 정찰을 성공을 시켜주면서 네, 빌드 싸움에서는 주성욱이 약간 기분 좋게 시작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보고 시작하니까요. 네.
가뜩이나 최근 기세가 좋은 주성욱 선수인데 빌드 싸움에서까지 앞서 나가기 때문에 오늘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후에 우주감은 올라가면서 예언자 딱 한 기만 뽑고 연결차 하나 더 올리고 막 이런 식의 빌드도 최근 들어 많이 나오곤 했었는데 네. 네. 그만큼 일단 테란과 프로토스는 어느 정도의 그런 초반 눈치 싸움 뭐 이런 것들이 승패를 좀 좌우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마당에 궤도 사령부를 올려줬던 정우영 선수가 되겠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건 최근 프로토스가 테란을 이길 때 어떤 식의 좀 플레이가 나왔냐면 로봇공학 시설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광좀비라고 불리우는 방위어 그렇죠. 광전사와 함께 직전과 고위기사 이 체제가 많이 줄을 잃었었는데 지뢰가 패치되면서 이제 그 체제가 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로봇공학 시설은 거의 필수테크가 돼버렸습니다. 네. 주성욱 우주관문을 지금 측면에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 플레이가 정말 테란 입장에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네, 예언자 한 기만 뽑혀도 일단 위축될 수밖에 없고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프로토스는 테란에 정찰할 거 다 하고 오히려 연결체를 빨리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면 테란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없어요. 맞습니다. 네, SCP 다 끌고 나와서 한번 타이밍을 만들어 보거나 네, 아니면 정말 그 쿠반으로 운영으로 승부를 보던가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우주 관문이 완성된 이후에 곧바로 찍진 않았고요. 드디어 예언자를 찍기 시작한 주성국 선수입니다. 네, 뭐 원래 우주 관문 테스트리아 테란 입장에서 거의 기본으로 오는 유닛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좀 정찰 수비가 좀 가능할 것 같고요. 문제는 주성욱 선수가 그 이후에 어떤 건물이 올라가느냐인데 황혼의회가 올라간다면 로봇공학시설 테크를 아예 생략하고 예언자를 좀 꾸준히 모아주면서 예지를 통해 뭐 디테킹 효과를 좀 했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유닛의 활용도를 좀 보일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예언자 이후에 딱히 건물이 올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언자를 보지 못했고요. 건설 로봇에는 안 들어왔죠. 이게 운명이에요. 네, 이거 그냥 어떻게 보면 직선으로 날아가고 있는 건데 네. 이렇게 운도 좀 따라줍니다. 네. 다시 돌아왔던 건설 로봇은 예언자의 엉덩이를 보지 못했어요. 일단은 확실히 좀 대비는 좀 하고 있네요. 네. 네. 일단은 본진의 해병 7기를 모아둔 정우영 선수가 되겠고요. 네, 한 5기였으면은 들어가 보면 했었는데 네. 네, 해병 숫자가 한 7기 정도 나와 있는 상태였고요. 아, 세 번째 멀티를 네. 가져가는 주성욱 선수입니다. 이게 이런 게 이제 추세인데 이러면서 프로토스는 적은 병력으로 초반에 빨리 자원을 확보한 다음에 예언자 한 기로 상대방 그 움직임들을 다 동선들을 파악한단 말이죠. 네. 네, 이때 이제 테란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조성주 선수와의 경기와 거의 비슷한 주성욱 선수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정우영 선수가 그 당시에도 조성주는 상당히 부유하겠음에도 불구하고 프로토스의 저 트리플 연결체를 보자마자 과감하게 치지를 갔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아주 성공적으로 막아낸 주성욱이었고 이번 경기에서도 정우영 또한 좀 치지에 특화된 선수거든요. 네. 조성주와 똑같은 판단을 할 것인지 네. 아, 사령부를 올려주네요. 이제 판단 안 하네요. 네. 일단은 상대 추가 멀티로 확인한 정우영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좋은 타이밍에 정찰은 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노려봄직 했었는데 그 이전에 이미 사령부가 올라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경기에서는 땅거미 지뢰가 어느 정도 활용이 될지가 굉장히 궁금한 경기가 되겠어요. 네, 저도 물론 그 또한 상당히 좀 정우영 선수도 제가 경기들을 만나봤지만 이제 땅거미 지뢰 쓰니까 프로토스가 무조건 네, 그런 고위기사 집정관 체제 안 하지 않을까요? 라는 말을 했단 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주성욱 또한 네, 그런 식의 좀 무리한 2베이스 올인식의 경기 운영을 하지 않고 3베이스까지 가져가주면서 운영식의 좀 경기를 풀어나갈 듯한 모습이네요. 네. 네. 저도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나왔거든요. 그렇죠. 뭔가 패치가 됐을 때는 뭔가 다른 느낌 네. 다른 유닛 뭐 이런 것들이 좀 활개를 쳤으면 그런 바람이긴 한데 완전히 밸런스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자, 일단 주성욱 선수는 정우영 선수의 세 번째 사령부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도 뭐 대충 들어가면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아니면 뭐 게시를 뿌린다든가 네. 하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프로토스는 이제 먹을 만큼 어느 정도 먹었기 때문에 이제 감은 미친 듯이 늘려주고 네, 기관시설 확보에 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영이 5개까지 늘어난 정우영 선수가 되겠고요. 계속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정찰을 시도하고 있는 주성욱 선수입니다. 네, 무엇보다 예언자가 방금 들어가서 유추할 수 있는 건 사령부를 보지 못했지만 노병영 더블 사령부로 시작한 테란이 9분 30초 때에 5병영이 늘어나지 않거든요. 좀 더 네. 빠른 시간에 늘어날 수가 있어서 어느 정도 트리플이 안쪽에 있다는 것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시. 네. 게시 한번 발라주고 도망가는 예언자가 되겠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의료선 두 개가 나왔을 때 여기에 흔들리지 않은 상태로 진행이 되는 게 프로토스는 제일 중요하니까 네. 첫 의료선 두 개에다 게시를 딱 뿌려주면서 동선을 완전히 파악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파수기와 추적자를 동원해서 수비를 준비하고 있는 주성욱 선수입니다. 네, 역시나 정우영 선수가 땅거미 지뢰를 두기 생산을 해주면서 물론 예언자에 대한 수비일 수도 있겠지만 지뢰를 꾸준히 생산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군수공장을 반응로에 달아놨습니다. 그렇다는 건 충분히 테란이 마이오닉이라고 불리는 그것을 저그전이 아니라 소스전에서 어떻게 활용할지도 보는 재미가 있겠네요. 네. 아까 말도 되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마이오닉. 입에 착착 감기잖아요. 네. 아, 네. 좋네요. 마인과 바이오닉의 합작품. 네. 네.
예전에부터 그런 박한인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정말 팬 여러분들도 그렇고 관계자분들도 그렇고 잘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용어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중계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하죠. 편하잖아요. 그럼요. 네, 즐겁죠. 네. 딱 이거 한 단어만 전달을 해도 여러분들이 딱 느낌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자, 언덕 위쪽에 있었던 수정탑을 파괴시켜주는 정우영 선수입니다. 네, 저건 추가적으로 8시 쪽 확장지를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미리 바위를 깨놓겠다는 생각인데 무엇보다 주성욱 선수의 시야가 굉장히 밝죠. 왜냐하면 대시를 계속해서 켜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정우영 선수가 좀 상당히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폭풍이 완성되는 지점인데 아직까지도 뚜렷한 이런 견제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로봇공학 시설이 두 동이나 네. 올라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거신만 추가가 되면 완전히 프로토스는 이제 완전체가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거신을 좀 늦은 상태에서는 한꺼번에 추가, 더블로 추가를 시켜주겠다. 아, 그렇죠. 라는 이런 그 상황, 생각입니다. 자원이야 어차피 많으니까. 꼼꼼하네요, 정우영 선수. 네. 네. 자, 한번 슬쩍 어떻게든 견제를 해줘야 되기는 하는데. 광전사 7기가 지금 추가 멀티로 가고 있습니다. 시야에는 걸렸어요. 네. 의료선 4기인데요. 자, 떨궈 놓습니다. 네, 지뢰가 있거든요. 로봇콘 시설이 그렇죠. 완성이 안 돼 있어서 예지를 빨리 켜주는 게 중요한데. 자, 패치된 지뢰인데. 잠깐 예지. 아, 올라왔어요. 아, 근데 방금은 지뢰 타겟팅이 살짝 아쉬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위치에 떨궈 놨는데 광전사의 견제도 시작되고 있는 주성욱 선수입니다. 좋아, 견제가 그렇죠. 오, 자, 그 양방치가 3D로 공격을 해주고 있어요. 와, 양방치가 시원해져 밝은데요. 한 번에 냈습니다. 한 번에 흥분해지겠는데요. 그렇죠, 파수기까지 흔적 없이 네. 사라지고 있습니다. 와. 여기는 거의 피해를 못 줬고요. 그렇죠. 자, 앞마당에 지금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는 주성욱 선수인데요. 와, 여긴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병력이 잡힌 것도 아니고 고스란히 살아있잖아요. 지금 CJ 인투스 벤치는 난리 났습니다. 아, 인구수가 100이 차였어요. 그렇죠. 아주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아, 지금 연결체 두 개 모두 파괴됐고요. 마지막 연결체만이 남아두고 있습니다. 와, 연결체 한 번에 세 개 다 깨겠는데요. 그렇죠. 아, 지지! 아, 대단한데요. 와. 아웃복스에서 첫 출전이었던 CJ였는데 정우영 선수가 첫 번째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경기하기 전에는 저희만 예측할 수 없었던 모두가 주성우 선수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지만 정우영 선수의 한 방에 주성우 선수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와, 진짜 왼쪽 오른쪽 들어갔던 그렇죠. 그 칼 같은 타이밍에 주성우 선수의 그런 파주짓에 역시나 무너지고 말았네요. 그렇습니다. 네, 무엇보다 땅꼬미지를 드랍에 좀 효과를 좀 써주면서 네, 적절하게 사용을 해줬기 때문에 뭔가 예언자가 잡히면서 로봇과 시설이 늦었던 주성우 선수가 당황할 수 있었는데 그 찰나에 12시 쪽 폭풍도 제대로 못 돌렸죠. 그렇죠. 때문에 연결체도 지키지 못했던 뼈아픈 실책이었습니다, 주성우. 일단은 정우영 선수의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어요. 로봇공학 네. 시설이 두 개 올라가고 있던 타이밍이었거든요. 네, 정우영 선수 역시나 뭐 멀티를 빨리